네, 지산유원지 쪽 무등산 리프트 전망대 모노레일 요거 타려고 왔습니다. 오전에 비가 왔었는데 그래도 지금 비가 그쳐서 좋은 것 같아요. 리프트랑 모노레일 패키지가 17,000원. 모노레일 되게 무섭다더라, 이거. 봐봐. 얘네들은 왜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2층에 탑승장이 있습니다. 곳곳에 어벤져스 멤버들이 뜬금없이 있네요. 배트맨 왜 있어? 네,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버스랑 시간이 안 맞아서 한 20분을 1점 몇 킬로를 걸어왔더니 온도가 30도인데 긴 바지에 땀도 나고, 아유. 그래도 막상 오니까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데요. 조금 더 올라가면 급경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길게 해야지.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리프트 사고가 있더라고요. 오늘이 그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 겁이 나서 여기를 못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냥 VR로 체험하세요. 저기 밑에 이제 네트가 깔리는 부분부터 조금씩 경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탑승 중 의자를 흔들지 마십시오. 임의로 안전바를 올리지 마십시오. 취객은 탑승을 거부합니다. 도중 승하차 하지 마십시오. 탑승 중에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네,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네, 이제 밑에 그물이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난합니다.
이 가방 가운데에 앉는 거. 네, 이제 무난한 구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요. 아마 영상을 올릴 때는 전 구간을 다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완만한 부분은 좀 빨리 감기를 하고, 경사가 생기는 부분부터 정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높아졌어요. 그물망하고 거리도 좀 멀어졌고. 네. 벌레. 네, 여기서부터 경사가 심해지네요. 사실 뒤로는 보이질 않아서 내려다보는 게더 무서울 텐데. 사람이 올라가는 거.
인터넷상에서 사진들이 있잖아요. 여기 리프트 탄 사진들, 옛날 사진, 80년대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면이 아니라 뒤로 찍은 사진들이었을 거예요. 이미 뭐 뒤로 돌려본 사람들은 보셨겠지만 싹 돌려서 찍을게요. 이제 한 50m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뒤가 안 보니까 무섭지도 않아. 들고 있는 게 더 힘든데? 왜 멈춰? 다 왔는데 왜 멈춰? 다 왔는데 왜 멈춰? 아, 막 뉴스에 멈췄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발을 올려야 되니까 접어야겠습니다. 아빠 들어주세요. 내리면 되나요? 네, 내려서 운동도 조금 됩니다. 감사합니다. 몸을 답습니다. 광주시가 한눈에 그냥 쫙 보이네요. 좋네. 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뭐 팔고 하긴 하네. 아, 여기 휴게소가 있네요. 일단 올라갔다 오자. 아빠 돌리면 하고 음악은 어디서 나는 거야?
라이브 연주하나? 아, 라이브 치구나. 오늘의 일. 네, 앞차가 도착했고요. 저희가 이제 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팔각정인데까지 왔습니다. 광주 시내가 다죠. 다 보이네. 아, 한번 올라올 만하네요. 해가 안 뜬 게 더 나은 것도 같고. 여긴 높이보다 삐걱거리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괜찮아, 떨어지게 보지. 넌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맛있어. 맞아. 네, 위에서 관람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역시 내려가는 게 더. 아, 이렇게 올라왔구나. 한번 왔다가 볼만한 것 같아요. 17,000원에 왕복으로. 오늘 짱했으면 아마 하늘이 하얗게 날아갔을 텐데 또 이렇게 구름들이 많이 끼어있고 거뭇거뭇해서 오히려 풍경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금까지만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새니? 왜 멈춰? 왜 멈춰? 어이씨. 예전에 막 1시간, 2시간씩 멈춰 있었다는 사고 기사를 읽어서 멈추면 흠칫 놀랍니다. 아, 오늘 풍경 좋았네. 광주에 볼 게 별로 없다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슬슬 완만해지는 코스로 가고 있죠.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우, 갔다 오니까 살짝 지치네요. 나름 유명하다 그래서 와봤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17,000원 내고 뭐 나쁘지 않아요. 한 번쯤 타보실 만할 것 같고요.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이 광주 시내 풍경 자체도 괜찮아서 뭐 가족끼리 올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와보실 분들을 위해서 찍어봤고요. 또 다녀가신 분들 추억하시라고 찍어봤는데요. 아니면 참고하시라고 네 이렇게 뭐 보시고 결정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뭐 비는 그친 것 같고 해가 뜨는 것 같고 아 또 시내 또 다른 것 볼거리 궁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